자, 오늘 밤에 또 미국 시장이 열리지가 않기 때문에 내일 시장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도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내일장 미리 보기를 통해서 저희가 해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르메스 스탁의 김신은 팀장과 함께 준비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은 뭐 선방하는 모습이었고 이번 주에 또 살펴봐야 할 것들도 꽤나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시장 어떻게 좀 대비하면 좋을까요? 내일 시장도 좀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특별하게 방향성이 뚜렷하게 있으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반도체와 2차 전지 간의 시속 게임이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네. 오늘 시장도 보면은 반도체가 강세 흐름을 띠고 있고 2차 전지 섹터가 좀 살짝 무너지면서 코스피 지수는 올라가고 코스닥은 고점에서 살짝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뭐 증시가 전반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거래량도 풍부하게 나오고 있고 대금 자체도 굉장히 활발하게 나오면서 유동성이 풍부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 자체가 아직까지는 아니다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관련했을 때 아무래도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관망을 하는 심리가 조금 더 두드러지게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뭐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그 CPI도 예정돼 있고 19일 같은 경우에는 FOMC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9월 같은 경우는 뭐 짜잘짜잘하게 이벤트는 많긴 한데 이벤트를 가장 큰 게 무엇이냐라고 보면 CPI가 있고 그리고 FOMC가 있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조금 더 확인하려는 심리가 더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물론 FOMC 같은 경우에 동결에 대한 기대감은 크게 있어요. 거의 뭐 80%, 90% 정도이긴 한데 그래도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심리가 굉장히 강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증시도 그렇고 글로벌적으로 긍정적으로 나왔던 게 고용 쪽에서 좀 둔화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또 이야기가 나오는 게 유가가 오른다. 유가가 이제 박스권 좀 돌파하면서 $85를 나오고 있는데 수요와 공급단에서 보게 됐을 때 유가 같은 경우는 상방을 더 열어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다시 한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굿뉴스를 굿뉴스로 보지 않고 배드뉴스만 보는 그런 상황이 좀 연출이 되고 있어서 당분간은 박스권 장세, 종목별 장세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반도체와 2차 전지 중심에서 플러스 알파로 추가적으로 움직이는 섹터 로봇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중국 소비재가 될 수도 있고 특히 뭐 경기 민감주 경기 민감주 뭐 예를 들어서 전력기기라든지 조선 이런 쪽 거기다가 미국 쪽에서 크게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는 AI 쪽 이런 쪽에서 순환매가 계속 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섹터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이벤트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번 주 월요일이다 보니까 이번 주에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여부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이벤트로 는 6일에 베이지북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경기가 좀 괜찮아졌는지 뭐 동향에 대한 보고서이다 보니까 이런 점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7일에 중국 수출입 데이터 그리고 9일에 중국 CPI나 PPI가 지수 발표가 될 예정인데 그런 데이터에 따라서 중국 소비재 쪽에서 다시 한번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9월에 또 FOMC 회의 때나 CPI 발표 때까지 계속 또 이런 공방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좀 보고 계신데 그러면 내일 저희가 어떤 섹터나 업종으로 좀 공략해보면 좋을까요? 내일도 일단 무난하게 로봇 쪽이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서 로봇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저번 주 목요일부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한가에 진입을 하면서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 강세 흐름이 계속 이어지긴 했어요. 하지만 산업의 전반적인 흐름이라든지 지금 오늘 나왔던 뉴스들을 보면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로봇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대기업들이 로봇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면서 물론 단기적으로 주가의 급등에 따라서 쉬어가는 흐름들은 나올 수 있지만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로봇 섹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는 점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사실 로봇 섹터 같은 경우를 봤을 때
뭐 실적이 그렇게 나오는 기업이 많진 않아요. 그래서 밸류에 대한 부담감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지만 결국 지금 시장은 성장성을 보고 있습니다. 2차전지 같은 경우도 보면 현재 실적이 아니라 몇 년치의 실적을 땡겨와서 밸류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로봇 섹터도 비슷한 흐름들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이 성장을 하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보게 됐을 때 실적보다는 성장성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 거기다 뭐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뭐 출산율 같은 경우도 보면은 앞으로 로봇이 계속해서 커 나갈 수밖에 없는 요인이 너무 많다. 거기다가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상한가에 진입을 하고 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 흐름이 굉장히 견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래에서 뭐 SPG라든지 SPV테크 같은 경우 오늘 상한가에 진입을 했다가 살짝 풀리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오늘 같은 경우는 윗꼬리가 살짝 있긴 하지만 전고점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나가고 있다는 점을 보면은 추가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두산 로보틱스 IPO에 대해서도 일정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심도가 여전하다는 점을 보면은 계속해서 로봇 같은 경우는 관심 있게 봐야 한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포함해서 로봇 관련주들을 좀 봐야 된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쨌든 신고가 행진 펼치고 있고 다른 로봇주들도 또 흐름을 따라가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그럼 내일 시장에서는 시초가에 저희 어떤 종목 좀 보면 좋을까요? 저 변압기 쪽을 가지고 왔는데 뭐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는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HD 현대 일렉트릭을 비롯해서 전력기기 섹터가 전반적으로 무너졌습니다. 네. 그 이유가 아무래도 수출 부진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뭐 텔레그램이라든지 유튜브 이런 거를 통해서 8월 잠정 대형 변압기 수출 데이터가 7월 대비했을 때 약 60% 넘게 빠졌다. 실적에 대한 불안감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큰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12%대 급락이 나왔었는데 통상적으로 보게 됐을 때 뭐 8월 같은 경우에는 여름 휴가 시즌이 있기 때문에 생산량이 좀 적어요.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2주 동안 휴가가 있었고 효성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1주 동안 휴가가 있었기 때문에 생산량이 줄어들면 당연히 수출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됐을 때 여전히 수출 데이터는 견조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다가 여전히 변압기 시장 같은 경우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8월 데이터를 봤을 때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단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간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서 3분기 수출이라든지 실적 같은 경우에도 견조한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라든지 뭐 낡았으니까 교체를 또 해야 되고 거기다 중동 쪽에서도 수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게 됐을 때 HD 현대 일렉트릭을 비롯해서 전력기기 쪽은 지금 눌림목 매수 구간으로 접근을 해봐도 좋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가격 그럼 내일 어떻게 접근해볼까요? 시초가에 접근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전 좀 분할적으로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수가는 6만 1000원에서부터 6만 4000원까지 분할적으로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7만 4000원에 이전에 이게 박스권 라인 때까지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고 손절가는 5만 6천 원 라인 때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 일렉트릭까지 지난주에 좀 급하락이 있었지만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 내일 한번 저희도 잘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신윤 팀장과 함께 내일장 준비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